아프리카 남부의 내륙국인 잠비아는 언덕과 산지가 많고 중간중간 강과 호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중 남아프리카 최대의 강인 잠베지강 연안에 위치한 리빙스턴은 빅토리아 폭포의 관문입니다. 도시는 영국의 탐험가이자 선교사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기념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딴 것인데요. 그가 바로 유럽인 최초로 모시오아 투니아, 즉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1855년, 그는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던 중 거대한 폭포와 마주하게 되는데 당시 영국 여왕의 이름을 따 폭포를 빅토리아라 부르고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렸답니다. 그가 바로 이 도시의 상징인 셈이죠. 리빙스턴 도시답네요. 이 리빙스턴은 잠비아 남부주의 수도고요. 이 빅토리아 폭포로부터 한 10km밖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빅토리아 폭포를 보러 가는 관광객들의 어떤 거점이 되는 도시예요. 하지만 저는 빅토리아 폭포로 가기 전 과거 탐험가 리빙스턴도 방문했던 이곳의 원주민 마을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바로 무쿠니 마을입니다. 1900년대 리빙스턴이 건설되기 전까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마을이었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빅토리아 폭포를 숭배해왔답니다. 현재도 약 7천여 명의 사람들이 추장과 함께 전통적인 삶을 이어오고 있죠. 마을에 들어서니 마치 제가 그 옛날 이곳을 찾은 탐험가 리빙스턴이 된 듯합니다. 낯설지만 정겨워 보이는 풍경들이 저를 맞이합니다. 와. Yeah, we go this way. 먼저 마을의 추장집으로 향합니다. 추장집으로 들어갈 때는 꼭 이렇게 박수를 쳐야 하는데 이건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추장은 이 땅에 살아있는 자신들의 대표자입니다. Village, Mukuni village in the 13th century. So that's what we are a combination of those two. The people established the chiefdom in the 13th century, this village, and the people came in 18th century to join them. So we come from dual origins, two origins. 그런 마을의 추장은 부족과 관련된 일들을 결정하고 마을의 각종 행사를 주관하죠. 추장의 의자는 그 위엄을 보여줍니다. We're giving you this so to remind you of Africa and Mukuni village in particular. Yes. While you're in Korea.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이어서 마을에선 저를 위한 환영의식을 준비해 주었는데요. 신명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네요. 이 동작들은 씨 뿌리고 밭을 가는 이들의 생활을 표현한 것이랍니다. 노래와 춤을 통해 자신들의 삶과 문화를 알리는 무쿠니 마을의 사람들. 아프리카 특유의 흥이 넘칩니다. 제 안에 꿈틀대던 가무의 본능도 깨웁니다. 이분들의 열정적인 환영 덕일까요? 검은 대륙 아프리카가 어느새 제게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너무 환대해 주셔가지고 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 그래서 이곳에서 아프리카를 좀 더 생생하게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무쿠니 마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숲속에선 독특한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아프리카의 맹수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답니다.
치타는 고양이과의 포유류인데요. 단거리를 가장 빨리 달리는 동물이죠. Now we don't run them any other time because they are thick-skinned animals. And because of being thick-skinned animals, they have no sweaty glands on the body. Right. So normally when it gets hot, so it will be too hot for them to run because they don't get along well with the heat. Okay, so these are the cheetahs. 제가 수의사이긴 하지만 동물원이 아닌 곳에서 치타를 이렇게 가까이 본 건 처음입니다. 헬로 릴리. 제가 치타를 만지고 있어요. 처음엔 좀 겁이 났는데 치타가 생각보다 순합니다. 그냥 큰 고양이 같습니다. 귀엽. 펜치 is okay? 지금 소리 들리세요? 이렇게 그렁그렁한 소리인데 영어로는 퍼링이라는 소리인데요. 얘는 얘가 굉장히 지금 편안하고 기분이 좋다는 뜻이에요. 사실 치타는 성질이 온순하고 길들이기가 쉬워서 옛 인도의 왕후는 치타를 영양 사냥에 쓰기도 했답니다. It's okay. Yeah. 치타랑 표범이랑 구별할 수 있으세요? 치타는 자세히 보면 얼굴 쪽에 이렇게 누상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눈물샘 자국이라고 하는데 이 눈물샘 자국이 표범이랑은 다르게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얼굴에 줄무늬가 있고요. 이거는 낮에 사냥할 때 일종의 선글라스 역할을 해줘요. So cute. 꼭 에덴 동산이 이렇지 않았을까요? 사람과 야생 동물들이 경계 없이 함께 살던 낙원 말이죠. 바이바이. 이곳에선 이렇게 멸종 위기에 있는 치타와 교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치타를 바로 알고 더 나아가 치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이곳에선 사자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사자가 엎드려 있어요. 동물의 왕, 사자입니다. 역시 사자는 사자인가 봅니다. 위협적인 송곳니와 날카로운 눈빛을 보니 선뜻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언제 또 사자와 마주하겠습니까? 용기를 내서 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일단 처음 사자를 만져봤는데요. 엄청 부드러워요. 강아지나 고양이 털보다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만큼 관리가 잘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저는 지금 이렇게 동물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이 사실에 굉장히 행복합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지금 사자 꼬리를 잡고 있어요. 이제 사자와 산책할 시간인데요. 육식동물인 사자와 이렇게 나란히 걷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사실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야생동물들이 같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같이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 사람을 습격하거나 그런 일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런 야생동물을 막 사냥을 하거나 그래서 포획을 하거나 그런 형태의 동물을 인식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런 형태의 동물들 이렇게 동물들을 같이 옆에서 지켜보고 같이 걸어볼 수 있고
앉아볼 수 있고 이런 프로그램이 점점 진행되면서 아프리카에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호해야 될 존재라는 그런 인식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도. 있는 그대로의 아프리카를 본다는 건 정말 즐겁고 신기한 경험입니다. 그 속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갑니다.